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대급 재정 적자죠. 그리고 2024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아니라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장기 불황이 이제 조짐이 보인다가 아니라 이미 장기 침체, 장기 불황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다중채무자들 저기 부동산 뭡니까? 다주택자들 이제 세금 깎아주고 이러면서 서민들에게 전부 다그 부담을 다 짊어지게 만들었죠. 그래놓고 지금 부동산 PF 관련한 부실을 세금 100조 투입해가지고 지금 쏟아붓겠다라고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기득권을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민들, 보통 사람들은 죽으라고 지금 거리로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충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 아니면 금융감독원장, 금융원장, 뭐 이런 한국은행 총재, 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절대로 절대로 회복되고 있는 중 아닙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어느 한순간에 살짝 실수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응축되어 있던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고, 그게 이제 터져나온 겁니다. 미국이 중재를 할수 있냐? 못합니다. 미국은요, 2024년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대선 앞두고 있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대통령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원만하게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보면 맞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 폭등하는 거고, 유가 폭등하면요, 뭐 미국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뭐 미국 기준금리 뭐6%뭐 6.5% 0.5에서 1%더 올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보고 다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한국같이 약한 나라들 다 뜯어먹고 다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는 거죠. 한국이라고 한 나라도 정부도 기득권도 똑같은 형태로 부자들이, 기득권들이 서민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려고 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고, 최상목이나 아니면 김주현이나 이복현 같은 놈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재벌들, 촛불가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려고 지금 이제 거대한 이제 수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꽤 충격적이고 꽤 놀라운 일들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받고 더 충격 그걸 느끼며 살게 될 겁니다. 야반도주하고 극단적인 일을 벌리고 또 장기 팔고 못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고요.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저녁에 사람들이 없어질 거고, 자영업자들 대거 폐업할 거고, 이래저래 점점 더 힘들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들이 입을 닫고 살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아예 못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을 때는 그런 말조차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별일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뭐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할수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정말 힘들다, 정말 상황이 안 좋다라고 궁지에 몰려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할 힘도 없고, 가족들 간의 불화도 엄청 심해지고, 이래저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가족이대 집 안에 있지 않고 전부 다 뛰쳐나가죠. 바깥으로 방황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뭐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터놓고 얘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이 초토화되는 거죠. 엉망되는 거죠. 정말로 정말로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한국의 정부가 저 관리재정 숙지가 저렇게 수지가 저렇게 악화된다라는 건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 떠넘기고 다 이제 뜯겠다라는 수작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요,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교통 요금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겠냐고요. 더 올라가죠. 기름값 오르는데 가스값 안 오르겠냐라는 거죠. 각종 기관 산업들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대거 민영화될 수작질을 벌이겠죠. 한전 이미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들이 뜯어먹겠다라고 뼈까지 발라먹겠다라고 수작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이죠. 그래놓고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에 나 몰라라면서 쓱 대기업 재벌과 아가리에 상납합니다. 그래놓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한 놈들 나중에 전관예우 받죠. 50억, 100억 받으면서. 예전에 곽상도가 50억, 아들내미 50억 퇴직금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 금액이 그 업계의 관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정말로 나라를 믿어서도 안 되고, 회사를 믿어서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내 스스로의 실력, 나의 생업, 내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잘 궁리해야 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특히나 불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세상이 잔인한 곳이다라는 걸, 무서운 곳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불편해도 그냥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남에게 돈을 빌리고 이러면 그 남에게 고개를 쪼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가 시키는 불합리한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더욱더 살면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외롭게 살아야 되고, 철저히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며 지내야 됩니다. 함부로 내 속에 있는 속내를 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도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참,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해질 수 있을지,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고 엎드리고 낮추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나의 재능을, 나의 실력을,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공부하고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활발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저 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고 기업들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개개인의 이제 생명을, 능력을,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용도팩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점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동력 부족 국가로 이제 변해가고 있잖아요. 586들 은퇴하고 나면 그 무수히 많은 비어져 있는 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지금의 2030들 청년들이 다 채우겠냐고요. 2030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포자기하고 나몰라라하고 이렇게 투기나 헛된 망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키는 2030들이 일정 부분을 채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것들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은 뭐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소득 해외 노동자를 끌어들여서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지만 쉽사리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막막해지는 이 나라를, 이 상황들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 도생해야 되고 스스로 살길 마련해야 되고 함부로 남에게 기대지 않아야 되고 남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을 최소로 줄여야 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나의 돈과 나의 실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겠다, 견디겠다. 그리고 내 자신을 치유하고 내 자신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움직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함부로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겠고 나의 모든 걸 드러냈어도 안될것 같습니다. 좀더 조심하고 좀더내 생업에, 나의 일에 집중하며 살고 남는 시간, 남는 돈은 가족들에게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 쓰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